하와이 휴 휴즈입니다. 자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찾아왔죠. 원더캣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. 이제는 미라 HQ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배틀입니다. 바로 한번 가보시죠. 뿌뿌. 야 이거 미라 HQ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빌딩인가 보네요. 1화 자! 모이세요 모이세요 여러분. 어? 뭔일이래? 딱딱. 아니 이거 왜 안 꺼져? 에이 어 이거 뭐 심상치 않은데요?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저 친구. 자 자자자 다 모이셨나요?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께 극비 파일 공개하도록 할게요. 극비상 우리들 중에 임포스터가 있다. 와, 뭐 이렇게 되면 임포가 누군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펫도 많이 들고 있고요. 오케이 오케이. 미션 스타트. 아빠 아빠 뭐예요? 오늘 뭐하고 놀아요? 꽃에 물 주고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기름까지 채우고. 오케이. 아, 없나?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. 아 보자 보자.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.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디 있잖아. 어디 갔나? 자 아빠 아빠. 아빠! 아빠! 그때 갑자기 울린 긴급 소집 버튼. 일단 여러분들 미쳤습니다. 미쳤어요. 저 파랑놈이 파랑놈이 예? 내가 인포라고요? 자자자 일단은 초록이 파랑을 지목한 상황입니다. 2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순진한 표정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. 파랑이 임포스터가 확실합니다. 어? 뭐라는 거야 갑자기?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어? 일단 얘기 좀 들어봅시다. 파랑이 왜요? 자자자자 제가 알려드릴게요.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벤트에서 그냥 대놓고 뿅 튀어나와가지고 어? 그거를 제가 마주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긴급 소집 버튼 누른 겁니다. 예. 아 뭐 벤트예요 저. 아니라고요. 예? 예? 아 근데 말이죠 저건 약간 경크식으로 말이죠 선 경치 때려버리면은 사실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우리 파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야야야야 야, 너 어떻게 할 거야? 조금 애매하긴 한데. 자! 벤트 탄 임포스터 더러운 임포스터 파랑에게 사형을. 파랑은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. 잠깐만!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초록 임포스터 아닙니까? 응? 어? 그러네요. 다들 눈치 깠네요.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. 이 자식 뭐라는 거야 지금. 무관심민 한 명을 보내버렸어 너가. 응? 아이 시끄러. 자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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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눌러 눌러. 자 내가 미션이 콜라를 뽑는 거구나. 오케이 코카콜라 하나 사볼까? 콜라 하나 아유 뽑아주고. 지금 긴급소집 쿨타임 돌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하양이가. 아 지금까지는 임포스터가 감이 안 잡히는데 만약에 초록이도 임포가 아니었다 그냥 그러면 초록은 그냥 개트로이거든요.
오케이, 긴급 서재. 어색한 분위기 어떡하죠? 여러분들 뭐 다른 이견은 없으시죠? 잘 가라! 넌 임포스터가 확실해. 넌 임포가 아니어도 죽는다. 그냥 넌 죽는다. 잘 가라. 과연? 초록인 임포스터. 야 이거 대참사다. 아니 그러면 초록이 봤다는 벤트는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거 일단 게트롤은 확실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. 어? 오 마이 갓. 자 순식간에 초록이 게트롤로 인해 두 명의 크루원이 순식간에 나가리가 돼버렸어요. 자 일단 인포 한 명도 죽지 않은 상황. 사마입니다. 쯔쯔쯔쯔. 자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거든요. 예 다 퍼지세요 이제. 미션 클리어해가지고 이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다 같이 움직입니다. 연두가 퍼지는 거 확인했고요. 너 혼자 뭐해? 응? 자 관리실에서 인원 체크하고 있고 일단은 어드민실에 5명 있는 거 확인했고. 오 개쩔어. 야 이거 돌아가네. 개신기하네. 자 봅시다. 한 명이 생겼고 저 위치에서 갈색입니다. 어? 띠용? 뭐지? 여기에 구멍이 나 있을 리가 없는데. 어? 뭐야? 뭐야 이거 구멍 왜 뚫려 있어? 갈색아 나 확시 좀 봐주라. 확정시민 유남생. 아니 뭐야 이 케이지 안 올라가는데? 너 미션 하고 있는 거 맞냐? 어? 아 뒷말을 안 했네. 확시 킬러야. 노우 메이데이. 어 양동 작전이라니. 잠깐만 저기 여기서 총이 왜 나와? 응? 어? 너는 아하! 이렇게 해서 갈색까지 사망. 자 일단은 빨간색은 인포 확정입니다. 나머지 한 명 누구일까요? 공개된 정보로 좀 추리를 해보면 연두. 자 아까 삼거리에서 가만히 있었잖아요.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지금 연두의 모습 보이지 않았었거든요. 아 그리고 어드민실에는 다섯 명이 모여 있었고요. 그리고 여기가 갈색, 여기가 의무실이니까 그 빨강이었죠? 그러면 나머지 한 명 얘가 바로 임포스터겠네요. 과연 난 임포스터는 누구일까?